100년 전 도쿄 한복판에서 한국의 기독 청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독립 만세를 외쳤던 28 독립선언이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운동을 주도했던 기독 청년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효정 기자입니다. 1919년 2월 8일 한국인 일본 유학생 600여 명이 도쿄의 중심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28 독립선언. 한국 독립의 의지와 당위성을 설파하는 선언문도 발표됐습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불을 붙였던 독립선언이 선포된 지 정확히 100년 후 후손들에 의해 선언문이 다시 낭독됩니다. 건국 이래 문화와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우리 민족은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선진국의 모범을 본받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 후 세계 평화와 인류 문화에 공헌할 수 있을 것임을 확신하는 바이다. 28 독립선언 100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는 서울 YMCA와 당시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던 도쿄 YMCA 건물에서 동시에 개최됐습니다. 이후 수많은 독립운동에 영향을 주며 항일운동사에서 괄목할 만한 이정표를 남긴 28 독립선언이 가능했던 것은 쉬운 삶 대신 민족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11명의 청년들 그리고 선언에 참여했던 수많은 기독 청년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1유학생들은 미래가 보장된 젊은 학도 신분으로서 불구하고 자신의 가족의 안위와 그리고 조국의 국권 회복에 앞장선 것을 생각하면 한없는 존경심으로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는 지난날 목숨 바쳐 희생하신 수많은 독립선열들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계 인사들과 독립유공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SNS를 통해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지는 28 독립선언의 역사를 기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